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자, 먼저 여론조사 Chance of Winning, Likelihood of Victory 누가 이길 것인가 예측 Quantum Polls and News입니다. 트럼프 87%, 해리스 12%입니다. 바이든 때와 달라진 바가 없다. 이렇게 결론내고 있습니다. Forbes 여론조사 보세요. 트럼프 52, 해리스 42입니다. 뭐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로이터 입소스 조사에서만 해리스가 트럼프를 2%포인트 앞선다. 그것만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자, 트럼프 총격범 암살 미수 사건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FBI 국장을 불러다가 증언을 들었습니다. FBI 국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격범이 케네디 암살에 대해서 검색을 했다. 그리고 범행 전에 드론을 띄워서 현장 조사를 했다. 시크릿 서비스는 드론도 안 띄웠습니다. 그날. 뭐 한 거죠? 하원 청문회에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출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암살하겠다고 노린 이유, 모티브는 아직 모른다. 이념 성향은 드러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뚜렷한 범행 동기 찾지 못했다. 라고 했는데요. 자, 트럼프 유세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이 토마스 매튜 크루스가요.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 사건 이 세부 정보를 검색한 기록이 나왔다는 겁니다. 케네디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 자 그때 당시 범인 리 하비 오스월드가 케네디 전 대통령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구글에서 검색했다는 겁니다. 크루스는 현장에서 시크릿 서비스 저격수의 총에 맞아서 사살되기 전에 소총을 8차례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8차례 발사했느냐, 크룩스가 8차례 발사했느냐라고 했을 때 탄피 8개 발견했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요. 이번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해서 국내 테러일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스뉴스 보면 FBI 디렉터 크리스토퍼 레이가 트럼프 암살에 대해서 뉴 디테일, 새로운 디테일을 많이 보고를 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여기 장면들 보면요. 너무 수상한 적이 많습니다. 자, 보시면요. 크룩스가 사다리를 샀습니다. 루프에 올라가기 위해서. But there wasn't a ladder.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에 보면 이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토퍼 레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다리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 그 사진에는 사다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레이는 사다리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고요. 레이가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National Voter Fraud Effort 없었다. 선거에서 사기 징후는 없었다. 2020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맷 게이츠 의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바이든이 unfit for office. When did you notice decline? 바이든이 치매 증상이 있다는 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 Who's running the country? 맷 게이츠 의원이 다그치더라고요. Who's running the country? FBI 국장으로 당신은 이거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부터 치매인 줄 알고 있었냐? Who's running the country? 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 트럼프 유세장에서 뒤에 앉아있던 여자가 있거든요. 좀 이렇게 침착하게 보였던 여자가 FBI 에이전트 제닌 드주세피라는 이런 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과 실제 이 모습을 비교를 해서 이 뒤에 앉아있던 여자도 FBI 에이전트인 것 같다. 이름까지 또 사진까지 신분증까지 이렇게 밝히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바이든이 치매에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면 Then he sure as hell shouldn't be running the FBI. FBI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대통령이 치매 증상이 있었다는 걸 모를 정도면 FBI 운영할 자격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하거나 무능하거나 혹은 둘 다거나 라는 거죠. FBI 디렉터 크리스토퍼 레이가요. 자, 케네디 오스왈드가
케네디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지? 이런 거 검색했다. 이런 거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 보세요. Did Crooks fire 8 shots? 8발을 쐈으니까? 라고 했더니 레이 국장이 We have recovered 8. 그러니까 쐈다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Cannot confirm Crooks fired all 8 shots. 그래서 8발이 총성이 들린 건 사실인데 이게 다 크룩스가 쐈다는 건 알 수 없습니다. 카운터 스나이퍼 말고 다른 저격수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다른 저격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FBI 국장이 청문회에서 대답하는 거 보면요. Very evasive. 굉장히 회피적으로. 자, 미국은 선서를 하고 청문회에서 대답할 때 거짓말하면요. 중범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고 굉장히 우회적으로 회피하면서 답을 하더라고요. FBI 국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드론을 띄웠다. 트럼프 슈터가 드론을 띄웠다.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러면 시크릿 서비스는 드론을 안 띄우고 뭐 했느냐. 당연히 질문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레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Foreign terrorists could exploit our southern border and put Americans at risk. 자, 국경이 위험하다는 거. FBI 국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외국에서 테러리스트 왔을 수 있다. 이런 걸 암시를 하더라고요. 자, 민주당에서는 맷 게이츠 의원이 쓴 거 보세요. Who's running the country? 민주당에서는 바이든이 치매라는 걸 알고 있었다. 카멜라 해리스도 알고 있었고 FBI 국장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덮어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다는 거냐? 라는 겁니다. 지금 8발 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We have recovered 8 cartridges on the roof. 지붕에서 8개 카트리지를 발견했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Will not confirm. 총격범이 그 총알 8개를 다 쐈는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짐 조던 의원 물어봅니다. 유세 전에 President Security Detail Denied request for extra resources. 경호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트럼프 캠프 쪽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이거 묵살했다. 그리고 그 총격이 있었던 건물은 왜 secure 되지 못했느냐 하나하나 따져 묻는데요. FBI 국장이 최대한 법에 걸리지 않게 대답하느라고 노력하더라고요. FBI 국장 결론적으로 토마스 크루스 20살짜리가 FBI, Secret Service, 그리고 로컬 폴리스 다 제치고 혼자서 트럼프 암살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다? 인사이드 조합, 내부 공모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사이드 조합이다.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이 FBI 국장을 완전히 그릴드라고 하죠. 완전히 갈아버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베니 존슨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다른 총격범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레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레이가 계속 총격범이 his motive, 동기나 his preparation에 대해서는 the investigation is going on. ongoing이다. 조사 계속되고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FBI가요. 헌터 바이든 랩탑이 러시아의 조작 작전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동안 FBI가 랩탑을 실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짐 조던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상황인데 FBI가 말하는 걸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FBI가 honest, open, transparent investigation 투명한 조사를 할 거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인들은 믿지 못한다. 이렇게 딱 전곡을 찔러버리더라고요. 짐 조던 의원. 헌터 바이든 랩탑도 러시아의 조작이라고 거짓말을 쳐왔다. 근데 FBI가 그동안 쭉 그 랩탑 갖고 있었는데도 그런 거짓말을 해왔다. 그런데 지금 와서 FBI 국장이 하는 말을 미국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댄 비숍 의원 물어봅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 kept off the stage? 피하도록 하지 않았나? 그랬더니 국장이 We don't know the answer. 우리는 그 대답 모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킴벌리 치틀 경호국장은 FBI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FBI는 우리는 답을 모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FBI 국장이 나와서 하는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진짜 예전 미국 영화를 볼 때면 FBI가 쫙 등장하면 모든 영화 끝나고 범인 다 잡히고 깨끗이 해결되고 이랬잖아요. 지금 현실은 FBI 국장이 나와서 하는 말조차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공화당 의원들은 그걸 저격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이때까지 거짓말 해오지 않았냐? 우리가 지금 하는 당신 말 믿을 수 있겠느냐? 전국을 찌르더라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